첫째는 줄리어드 음대에서 플루트를 전공, 예일대학원, 워싱턴 주립대에서 박사학위, 그 후에는 교육자 및 목사로 활동을 합니다. 둘째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해서 MIT 졸업, 그 후에는 상업가, 공연 제작 및 화가로 활동을 하죠. 셋째는 아주 저명한 첼리스트,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교수직을 맡게 됩니다. 넷째는 바이올리니스트, 한국을 전세계에 알린 한국인 최초의 음악인, 1970년대 가장 유명한 한국인으로 통하기도 함, 미국 카네기 홀에서 연주한 최초의 한국인. 다섯째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그 후 신학대도 진학함. 여섯째는 한국인 최초 차이콥스키 피아노 국제 콩쿨 입상, 한국인 최초 해외 교향악단 지휘자. 일곱째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선정한 최고의 의사.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민경입니다. 이렇듯 아이를 무려 7명이나 낳아 모두 다 음악가, 교수, 사업가, 의사 등으로 키워낸 훌륭한 어머니.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길래 과연 이들은 정말 타고난 천재여서 모두 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오늘 자녀를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키우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쏙쏙 파 들어가 보겠습니다. We are light. Tell you the truth. 조기교육의 선구자, 여장부 등의 수식어를 달고 있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이름은 고 이원숙 여사님입니다. 가장 유명한 한국 음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화, 그리고 서울 시향에서 오랫동안 지휘를 해왔던 정명훈, 또 첼리스트 정명화 씨의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죠. 어머니는 1918년 함경남도에서 태어나 이화여정 가사과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1년 동안 영양과 요리학교에서 공부를 한 후에 귀국 후 결혼을 하셨는데요. 결혼 후에 동덕여고에서 수년 동안 교편을 잡았으나 7남매의 본격적인 교육을 위해 생업에 나서게 됩니다. 대한민국 광복 직후에 어떻게 먹고 사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던 정트리오의 어머니, 아버지는 시장 통해 천막을 치고 국밥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는 외상으로 피아노를 사서 일곱 아이들 모두에게 음악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눈, 코, 뜰 새 없이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레슨 시간에는 꼭 따라가서 레슨을 지켰다고 해요. 6.25 전쟁 당시에는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피아노가 없으면 중간에 피아노를 관두게 되고 연습을 못하니까 트럭에다가 짐을 다 싣고 그 위에 피아노도 얹고 피난길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피아노가 덩치가 크잖아요. 아이들이 탈 자리가 없어서 모두 다 트럭 뒷자리 짐 위에 앉아서 피난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광복 후 여름방학 때는 식구들이 대천 해수욕장으로 놀러 갔는데 어머니가 너네들이 단 한 번도 레슨을 걸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피아노 선생님을 대동해서 휴가를 떠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맹모 삼촌지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했다는 뜻이잖아요.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는 그만큼 그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인데요. 음악을 시킨 7남매 중에 유난히 정경화, 정명화 자매가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 바로 정명화 씨가 17살, 정경화 씨가 13살 때 미국으로 보내기를 결심합니다. 왜냐? 서양 음악은 본고장에 가서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는 어머니의 철학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긴 했지만 정작 어머니는 항공편을 살 돈이 없어서 입양 고아를 양부모에게 인도해주는 일을 하시면서 무료로 항공권을 얻어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명동의 고려정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아낌없이 뒷바라지하였고, 그러던 중 1962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온 식구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애틀 워싱턴 대학 근처에 한국 식당 고려정을 운영을 하였고, 이때 온 가족들이 매달려서 식당 운영을 도왔다고 합니다. 종업원을 쓸 돈도 아끼기 위해 아버지가 직접 식당 바닥을 청소하시고 어머니는 주방, 서빙, 요리, 그 모든 것을 맡아 하시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이때 아이들도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식당 일에 참여해서 부모님을 도왔다고 하네요. 정경화, 정명화,
그리고 정명훈 씨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트리오인 정트리오. 이들의 어머니의 교육법은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길래 자녀들을 이토록 훌륭하게 키워내실 수 있었을까요? 일단 남매들을 절대 비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이래서 좋아, 그리고 너는 이래서 특별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큰 경쟁 의식을 느끼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 어머니의 태도가 형제들끼리 서로 존경을 하면서 각자 자부심을 느끼면서 형제 간의 우애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7남매를 훌륭하게 키우셨냐? 첫 번째, 칭찬과 격려. 아이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무한한 믿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아이에게도 타고난 재능이 무엇이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 싹이 보이는지를 그 분야를 함께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 후에 그 분야를 찾으면 교육과 훈련으로 그것을 개발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부모님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칭찬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해라. 예를 들면 너 정말 예뻐가 아닌 너 머리를 그렇게 묶으니까 오늘 정말 예쁘구나, 혹은 너 정말 그냥 똑똑해가 아닌 너가 이렇게 한 번 읽은 책을 그렇게 기억을 했단 말이야, 너 정말 머리가 저거 똑똑하네. 아시겠죠 부모님들? 두 번째, 중점주의. 무슨 얘기냐? 부모의 관심이 꼭 필요한 순간에 부모는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식당 일을 하면서 일곱 아이에게 모두 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나의 관심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때그때 판단을 하여서 그 시기에 집중. 또 다른 시기가 지나면 이 아이에게 지금 나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럼 그 아이에게 집중. 이렇게 중점주의의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셨다고 해요. 세 번째, 자기개발.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개발은 아이의 자기개발이 아니고 바로 부모의 자기개발입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최선의 교육은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라고. 적어도 아이가 공부하는 분야에 준 전문가는 되어야 그 아이에게 적절한 조언과 충고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음악을 시키는 부모는 음악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연주자들의 연주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야 내 아이의 객관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또 그 아이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신 분이었어요. 미국으로 가셨을 때 나이가 당시 44살이었는데 그때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영어를 시작해서 배우면 앞으로 40년은 좋게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식당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밤을 새서 영어 단어를 암기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TV를 보면서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부모에게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기억하세요. 네 번째, 노동 분담. 노동의 힘겨움이나 보람에 대해서 아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아들 정명훈 씨와 정명규 씨는 10살 이전부터 한시도 일을 안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정명훈 씨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새벽에 신문 돌리기, 잔디 깎기, 식당 종업원 일 등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다고 해요. 성실도 습관입니다. 처음 습관을 제대로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피난길에 피아노를 싣고 간 거죠. 왜냐하면 피아노를 이왕 시킨 거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피난 간다고, 전쟁 일어났다고 피아노 치지 않으면 상황에 의해서 우리들은 계속 하던 것을 멈추는 습관이 들잖아요. 물론 주변에서는 극성 엄마라고 이 어머니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무엇이든 일단 시작하면 매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교육법은 아이들에게 꾸준함과 성실함을 가르쳐주었고 평생 꾸준히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조기 교육에는 극성을 부려도 된다. 평소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수영장에 집어넣는다 해도 나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 아이가 수영선수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이 7남매의 적성도 어머니가 바로바로 찾은 게 아니라고 해요. 아이 한 명 한 명 한 명 다른 것에 재주가 있고 개성도 다 다르잖아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다양한 세계를 아이가 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에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노노노노노. 자녀와 한 약속은 꼭 지켜라.
교육의 기본은 신뢰에 있습니다. 부모들이 대부분 아이와 무심코 한 약속,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그런 약속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들 여기서 기억하세요. 아이는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섯째 아들 명철 씨가 16살 때 시험을 잘 보면 자동차를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아이가 정말 우승 성적을 거두어 온 거예요. 어머니는 자신이 아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와 잘못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의 흔한 실수는 아이에게 야단칠 부분과 격려할 부분을, 그 타이밍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거짓말을 했거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따끔히 혼을 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훈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아이가 실수를 할 때에는 모른 척하거나 격려해주면서 이 실수도 나중에 나를 더 크게 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가 1967년쯤 세계적으로 이름을 휘날리기 시작할 무렵 너무 이 삶이 고되고 힘든 거예요. 연주자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것, 무대에 선다는 것, 무엇보다 탑에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려면 얼마나 치열하게 고독 가운데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가 많겠어요. 그래서 정경화 씨가 엄마한테, 엄마 나 바이올린 못할 것 같아, 펑펑 울면서 너무 힘들어요, 이제 바이올린을 그만두고 싶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당장 그만두도록 하자. 너를 위해서 바이올린을 해야지. 바이올린이 왜 바이올린을 하는 게 말이 되니? 너는 정말 지금까지 넘치도록 이루었고 너무 잘해왔어. 엄마는 정말 네가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힘들면 그만두자. 근데 나중에 정경화 씨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런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며 내가 얼마나 바이올린을 사랑하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빛내준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주신 정트리오의 어머니 고 이원숙 여사님,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영상 어떠셨어요? 정트리오의 어머니의 그런 진취적인 모습들, 자녀를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교육 방법, 그런 열정에 다시 한번 박수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화이팅합니다. 그럼 우리 또 만나요.